럼블피쉬의 아이고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 원곡에 맞춰서 연주하실 때는 하나 둘 이카포 키우시고 위에 코드 악보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치실 때는 이렇게 치셔야지 가장 아이고가 기타 노래스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먼저 해드릴게요. 잘 살아보자고 남들 놀 때 이래도 주위에선 그저 가장 눈부시던 그날은 총 두 가지 주법 사용할 거예요. 퍼커시브 주법하고 칼립소 주법.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시작하기 전에 기타를 잘 치시려면 왼손은 코드는 잘 잡고 코드 잘 잡고 때로는 스케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왼손 이거 제가 설명을 해도 해도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영상 남겨놨으니까요. 왼손 정말 지금부터 잘하고 싶으신 사람들, 이번 계기로 지금부터 진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링크에 있는 영상 꼭 가서 보고 오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제가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총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두 번 반복하시면 돼요. 가사가 두 개 써져 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잘 살아보자고 남들 놀 때 이래도 주위에선 그저 요령 없는 거라고 두 눈이 뿅하도록 밤새고 길을 써도 아이고 아이고 또 앞뒤 안 가리고 사람 찾아 떠나고 친구들은 모두 나를 뜯어 말리고 허리가 휘어지게 정 주고 다 바쳐도 아이고 아직 내 삶. 자, 첫 번째 마디 C코드 왼손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은 링크해드린 영상 꼭 보세요. 자,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4번 3번 2번 이것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분하셔야 돼요. 5번 한번 432 때리고 432 쉬어주세요. 432 때리고 432. 자, 이제 제가 말을 빼면 자, 여기에 이제 박자만 넣으면 1 2 3 4 5 6 7 8. 자, 이제 말 다시 빼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른손 퍼커시브 할 때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자, 줄을 쥐어 뜯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답답답답답답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에 우연히 기타 줄이 있네? 그래서 당겨 버렸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당기면은 손가락 이렇게 벌어집니다. 우리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벌려서는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그래서 기타 칠 때는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로매틱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쓸모 있어지려면은 많은 것들을 이해한 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알려주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도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기타를 치실 때 뭐 이렇게 4-3-2는 튕기고 3-1도 튕기고 하는데 이쪽으로 손가락 하나 벌려서 이런 간격으로 줄 튕기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손가락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쁘게. 이 자세가 곧 스트로크 아르페지오 퍼커시브 팝뮤트 또 때로는 스케일 다 편안한 자세를 오른손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해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지키세요. 엄지 굽히지 말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 자, 그래서 C코드는 5번 432를
살아보자고 남들 때 말해도. 자, A마이너 코드 갑니다. 세 번째 마디. 약지 손가락을 접어서 중지 밑에 집어넣어주세요. 자, A마이너도 마찬가지로 5번 한번 4-3-2 똑같은 리듬으로 주위에선 그저 요령없는 거라고. 자, D마이너 코드 넘어갑니다. 다음 줄 제가 말하는 대로 먼저 움직이셔야지 손가락이 아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왼손 오른손에 복이 올 거예요. 약지를 들고 검지 중지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내리세요. 그러면 검지는 1번, 중지는 3번을 누르게 될 거예요. 이때 생기손가락으로 2번 콕 눌러주면 D마이너가 됩니다. 즉, 검지 1번, 중지 3번, 새끼 2번. 제가 즉이라고 검지 1, 중지 3, 새끼 2 이거 듣고 아 다행이다 하고 엄지 이렇게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엄지 올리고 하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예쁘게 나와야지만 나중에 다시 쥐었을 때 D마이너가 또 똑같이 잡힐 수 있어요. 자, D마이너 오른손 4, 3, 2, 1. 두 눈이 퀭하도록 밤새고 길을 써도. 자, G코드 3번 프린 6번 줄 약지로 하나 눌러주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중지로 5번 눌러주시면 돼요. 2번 프린 5번 줄. 자, 줄 튕기는 거 6번 4-3-2에요 이번에. 아이고 아이고 G코드 관련해서 입 아프도록 말하는 게 있어요. 새끼손가락을 1번 줄 눌러야 되냐 안 누르냐. 이렇게 G를 누르셨다가 새끼손가락을 1번 줄을 누르러 가실 때 좀 편하게 저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1번 줄 누를 수 있으면 누르셔도 되는데 새끼로 1번 눌러보겠다고 이렇게 자세 망가뜨릴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가서는 G코드는 6, 4, 3, 2 코드 보이싱만 쓰기 때문에 1번 줄을 없애버린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1번 줄이 너무 세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이 많은데 1번 줄이 들려버리면 이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서 1번 줄을 죽이고 이렇게 중저음 코드 보이싱으로 가지고 간답니다.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되지만 웬만하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왼손 오른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줄 넘어갈게요. 아직 내 삶에 가장 눈부시던 그날은 보지 않을 거라고 거울에 빛이 E마이너 코드 엄지 열고 중지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 새끼 안 눌렀어요. 검지랑 줄 튕기는 거 6번 4-3-2 똑같이 리듬 달려주시면 됩니다. 아직 내 삶에 가장. 자, A7 코드는 2번 프렛 4번 줄 중지 2번 프렛 2번 줄 약지로 눌러주세요. 검지 새끼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자, 줄 튕기는 순서 C코드처럼 5-4-3이에요 눈부시던 그날 D마이너 했죠. 오지. 자, F마이너 코드는 제가 말한 대로 먼저 움직이세요. 이거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잡으시고 아닐 거라고 6-4-3-2. 자, D마이너 코드에서 F마이너는 검지를 떼서 두 칸 올리세요. 하나 둘. 자, 중지를 떼세요. 약지로 아무거나 누르세요. 근데 4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잡고 4-3-2-1 퍼커시브 해주면 돼요. 근데 4-3-2만 놔도 돼요. 즉 이렇게 나면 좋겠지만 1번 줄을 생략하고 이렇게만 놔도 충분히 이렇게 발의 코드를 조금 피해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나아가서 F-6라는 코드가 훗날 발의 코드보다 훨씬 어려운 코드니까 지금 연습 잘 해놓으세요. F-6라는 코드고 F마이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예쁘게. 자, 그럼 D마이너부터 보지 않은 거라고 넘어갑니다. C 거울에 빛이 내게 마르래 그래. 자, D마이너 7 on C는 D마이너에서 약지를 빼서 약지 안 놀고 있는 약지를 빼서 C만 눌러주고 나머지 떼면 안 돼 이거 D마이너 5-4-3-2-1로 퍼커시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코드를 두 가지 느낌으로 혹은 세 가지 느낌으로 낼 수 있고 네 가지 느낌으로 낼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르래 심심해서 넣은 겁니다. 마르래
G643이에요. 자, 이제 후렴 넘어가면서부터 칼립소 주법으로 바뀔 거예요. 원, 투, 내 인생은 뷰티풀. 가끔 쓰러져도 원더풀. 구겨진 가슴을 펴고 걷는 거야. 스마일리, 스마일리. 라랄라 웃는 거야. 언젠가 하나 될 그날 위해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는 거야. Smiling, smiling with you. 자, 칼립소 주법 설명해드릴게요. 오른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뮤트 하시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스트로크를 잘 하시려면 처음에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속도가 노래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주법들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 2, 3, 4. 내 인생은 뷰리. 이 말 알려드렸죠? 풀. 가끔 A7도 알려드렸죠? 원더 D마이너도 알려드렸죠? 구겨진 가슴을 펴고. 자,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을 때 F하고 G. 가슴을 펴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 칼립소 주법에서 업의 코드가 바뀝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할 때 고개를 살짝 뒤로 넘겨주시면 조금 웃기더라도 처음엔 잘 되실 거예요. 가슴을 펴고 걷는 거야. Smiling, smiling. 라랄라 웃는 거야. 언젠가 하나 될 그날. 자, E7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3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이에요. 이거 두 개 눌러주시고 그날 위 Am I no 줄인 어깨를 펴고 가는 거야. Smiling, smiling. 자,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최대한 이 노래를 좀 느낌 살리면서 기타스럽게 상쾌하게 밝고 발랄하게 연주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코드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같이 즐길 수 있게 좀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줄. 아직 내 삶에 가장 눈부시던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거울. 자, 세 번째 줄을 E마이너. 자, A7 구간을 G마이너7하고 C7으로 쪼갤 거예요. 약치 가만히 계시면서 F로 가서, 그리고 네 번째 마디 자연스럽게 F 마이너로 떨어지고요. 좀 빠르게 연결하면 매 가장 눈부시던 그날은 오지 않은 거라고. 원곡에서 좀 쉽게 안 바꾼 코드예요. 이게 그냥 가이드만 했습니다. 바레 코드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G-7의 드롭톱 코드 보이싱이고요. G-7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잡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더 잘 사용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연습이 되시면 G-7 다음에 C7으로 넘어가잖아요. C7 넘어가지 말고 C7-9을 잡으면서 중지가 5번, 검지가 4번 누르고 약지 새끼는 그대로 누르고 있어야 돼요. 2번, 3번. 5, 4, 3, 2를 튕기고 왼손으로 두 칸을 슬라이드 할 거예요. 새끼만 누른 채로. 그리고 검지손가락 1번 눌러서 1번 튕기고 다시 2번 튕기고 돌아옵니다. 튕기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검지손가락으로 2번 줄 눌러주고 F메이저7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 F마이너를 이렇게 잡아요. 뭐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따라하고 계실 테니까 이제 연결해 볼게요. 아직 내 삶에 가장 늦은